What's good,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24/7 Chilling입니다. What's good,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-hop, R&B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 and notification,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그가 왔습니다. 예, 한 주에 또 이렇게 두 편의 리액션 비디오를 찍게 되는 순간이 오는군요. 원미래 새로운 뮤직비디오 Go Mode가 업로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려고 합니다. 댓글을 보니까 240K라는 그 댓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뭐 대충 짐작은 갔는데 제가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구독자분한테 댓글에 240K라는 댓글들이 많은데 이게 뭐냐라고 그러니까 원미리 멀스원에 이 다이아몬드 먹거리, BBS 다이아몬드 먹거리를 사는데 240K 바트의 금액을 지불을 했다라는 가사가 나온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. 플렉스님 대단합니다. 대단해요. 원미를 지금 보면 뭐 성공을 반증하듯이 뭐 팔찌, 목걸이부터 뭐 lot of jewelry, lot of chain, lot of diamond 뭐 되게 많죠 지금? 원미는 한국에서도 체감할 수 있듯이 태국에서 이제는 거물급 빅맨 빅 아티스트가 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최근에 YSL 레코드의 약가리와도 작업도 하고 굉장히 이제 해외에서도 주목하는 래퍼죠. 언어만 태국어지 사실은 여러분들도 느끼시잖아요. 저와 같은 마음을 진짜 미국 힙합 같은 음악을 만들고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그의 모토가 허슬이기 때문에 또 열심히 또 허슬해서 작업하고 그거의 반복이잖아요. 존경하는 바입니다. 그리고 프로듀싱을 한번 볼게요. 영보이 브라운이라는 프로듀서가 이번엔 작업을 했는데 몇 번 이름을 본 적이 있어요. 예, 태국 힙합 래퍼들 음악 디깅하다 보면은 가끔씩 보이는 이름이었어. 어찌됐든 원미래 거모드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오케이, let's get into it. 옆.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Yeah. 얼마나 또 허슬린, 플렉싱 하는 걸 보여줄지 기대됩니다. 오! 어떻게 이렇게 비트가 들으면 이렇게 lot of stack 현금이 쌓이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는지 모르겠어. 현금 쌓이는 소리 같아. 90헌에는 항상 보이는데 옆에 있는 래퍼는 탈베스인가? 탈베스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. 맞네. 그러니까 내가 저런 거 좋아한단 말이야. 왜 미국 힙합 뮤직비디오 보면 부엌에서 거실에서 이렇게 그 플렉스 나면서 막 랩하는 거 있잖아. 주방에서 막 랩하고 주방에서 막 BBS 다이아몬드 목걸이 보여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. 나 그런 거 되게 좋아해. 로한 감성. 근데 워낙 제가 좋아한다 그랬잖아요. 원미를 통해서. 멋있네. 사실 이 힙합 뮤직 비디오는 오리지널리티를 보여주려면 스튜디오 이런 데 안 가도 돼. 그냥 집에서 찍는 거야, 이렇게. 우, 우, 우. 그냥 가사가 이해하지 못해도 들리는 것 같아. 나는 240K의 금액을 주고 목걸이를 맞췄어. 나를 봐봐. 얼마나 빛나. 근데 나를 보고 막 화가 나는 사람들도 있겠지? 근데 나는 존나 노력했어. 어? 나를 봐봐. 약간 이런 것 같아. 아, 멋있어요. 그냥 제가 한국 래퍼들 중에서도 도끼를 좋아하고 태국 래퍼에서는 원미를 좋아하는 게 가사는 항상 늘상 비슷한 얘기들이에요. 허슬, 플렉싱. 그렇지만 이게 언제나 들어도 질리지가 않고 이게 정확하게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으니까 나는 라이프 스타일이 명확한 래퍼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. 내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오오 오우 오우 오우
아. 쿠노씨도 적있네. What's good, 쿠노씨? 이러니까 본토에서도 주목하는 거 아니겠어요? 플로우 봐봐. 이게 어떤 래퍼들이 이런 바이브를 흉내를 낼 수가 있겠어. 진짜 도끼하고 원미라 랩을 들으면 감탄밖에 안 나와. 오. 어쩌면 저 오리지널리티 있는 랩이 BBS 다이아몬드랑 잘 어울릴 수도 있어. 에이 에이. 와, 이번에는 더 미국 힙합 같다. 가뜩이나 미국 힙합 같다고 느끼는데 더 그래 이번에는. 오, 깔끔합니다. 피리어드. 끝났어. 아, 역시 원밀입니다. 뭘 설명을 더 필요하겠어요. 안 그래요? 설명이 더 필요 없잖아. 원밀인데. 그냥 오리지널리티를 똑 이렇게 가지고 오는 원밀인데. 많은 래퍼들이 뭐 여러 가지 스타일의 음악들을 만들죠. 처음에는 이런 A라는 스타일을 했다가 B라는 음악 스타일을 했다가 C라는 음악 스타일을 했다가, 뭐 그것도 저는 좋은 방법인데 원밀은 한결같아. 절대 음악의 방향, 태도, 마인드 이런 게 절대 변하지를 않아. 근데 그 자체로서 멋있고 빛나 보이는 래퍼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그게 바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도끼나 원밀 같은 래퍼들이 딱 제격이란 말이에요. 나는 그런 래퍼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. 그들이 힙합을 너무나 사랑하고 힙합 음악을 존경하는 게 느껴져. 나는 그런 래퍼들이 좋아요. 일반 사람들이 힙합 음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, 내가 생각하는 힙합에 있어서는 힙합을 되게 뭔가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든다는 슬로건을 만들듯이, 뭔가 원밀이나 도끼 같은 래퍼들은 힙합을 더 위대하게 만드는 그런 래퍼인 것 같아서 난 그게 되게 좋단 말이에요.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. 끝났어요.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, 저희 24/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Peace out, 커큰 컵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